용자 TV. 안녕하십니까. 용자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리뷰 영상은 미니멀웍스사의 찹스틱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케이스는 가죽 케이스로 되어 있고요.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이거는 티타늄으로 되어 있는 제가 갖고 다니는 젓가락이고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 쓰고 있는 일반 스테인리스 쇠 젓가락입니다. 일단 무게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이 케이스는 보니까 이 목걸이 형태로도 착용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구멍이 뚫려 있는 거 보니까. 가격은 지금 인터넷 최저가로 한 2만 5천 원 정도 하는데, 저는 이제 요번에 캠핑페어 가서 할인된 가격으로 2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컬러는 빨간색하고 블랙으로 두 가지 색상이 있고요. 일단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뺄수 있고, 이거를 이제 돌리게 되면 이렇게 채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나무 젓가락으로 쓸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자석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강하게 자석이 붙는 형태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미니멀웍스사에서 소개하기에는 이 자석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뭐, 백패킹이나 이런 걸 가게 되면 테이블에서 흘러내리지 않게끔 자석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써보진 못했어요. 근데 불편한 부분들이 좀몇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우, 시원해, 이거. 네. 요거를 풀어낼 때좀 뻑뻑한 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채워진 상태에서 이걸 뺄수 있으면 좋은데, 요걸 뒷면에서도 앞면에서도 뺄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좀, 세척할 때좀 문제가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무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특징적으로 일단,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선호를 하시죠. 네, 저 같은 경우도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좀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나무 젓가락을 좀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한번 잘 써봐야겠어요. 아직까지는 써보질 못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티타늄 제품을 들고 다녔었는데, 물론 이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인데, 나무젓가락을 좀 써볼까 해서 구매를 좀 했습니다. 이야기 전달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제품상으로는 괜찮은 것 같고요. 요거를 이제 풀러내고, 구정하는 이 형태, 나사의 형태가 조금은 불편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격대도 좀싼 편은 아닌 것 같고요. 2만 4천원, 5천원 정도 하는 금액이니까, 결코 뭐 저렴한 금액은 아니니까요. 예, 그리고 일단 이런 식으로 자석이 된다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확실히 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붙습니다.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캠핑 가실 때 목에다가 걸어서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자TV